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불멸의 전사 2. 계속해서 봤을 때 주성욱 선수가 약간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태양 선수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고 있기 때문에 숟가락을 한 번만 더 얹을 수 있다면 3대1로 GSL팀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전태양 선수와 주성욱 선수의 콜라보가 상당히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박용호 선수와 김대엽 선수가 보다 더 상대적으로 이 프리웜 스튜디오에 대한 적응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 집전관 모드는 조금 더 못 믿기 용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우승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김대엽 선수 우는 건가요? 눈물이 막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뢰를 맞거든요. 지뢰 맞습니다. 과연 그걸 극복할까요? 경기팀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이 시작합니다. 내릴랑마루에서 네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팀, GSL 팀, Jest and TY. 네, Jest와 TY, 전태양 선수와 주성우 선수가 함께 팀을 이루고 경기를 펼칩니다. 흐르는 경기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스타리그 팀. 스타리그 다크앤스터치. 오, 지뢰에 발목 잡히면서 얼음을 겪은 스타리그 조합이에요. 오늘 이번 경기 잡아내면요 경기 완전 돌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 살짝 불안한 느낌은 이번 경기에는 푸푸전이라 지뢰가 없어요. 네, 지뢰가 없어서 김대엽이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힘 좀 냅시다 스타리그 팀. 네, 오겨야죠. 그럼요, 끝까지 가야죠. 오늘 축제 아닙니까? 네, 축제인데 일단 근데 서로 간에 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팀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해도 눈만 봐도 아는 그런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강력한 조합을 좀 깬다면은 또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처음 집전관 모드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이 다음에 4강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처지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왠지 집전관 모드에서 이기는 팀이 우승자가 나올 확률도 조금 더 클 것이고, 네. 이기면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만 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형 올킬은 너무하잖아. 난 8년을 준비했었어. 와, 데리고 일꾼이나 뽑아. 네. 확 받았는데요. 응. 보자마자 이해가 확 됐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좀 여기서 김대엽 선수는 뭔가 팀에서 좀 멀어진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오늘 집전관 매치가 좀 상대가 같은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항상 라이벌로 손꼽는 SK와 같은 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건 뭐 이제 팀단위 리그에서 뭐 그런 라이벌 관계는 있지만 지금은 개인이거든요. 이벤트인데 상금 먹어야죠. 그렇죠. 예. 네, 전태양 선수하고 주성 선수가 상금 끼워줄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이벤트 치고 상금도 굉장히 커서 500만 원인데 이 양 물고 해야 돼요. 사실 선수들은 웃음기 빼도 됩니다. 아, 그렇죠. 한 사람당 250만 원인데 경기 이겼으니까 오늘 기분 좋아. 성욱이 형 내 돈 다 가져.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잖아요. 네. 나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받으러 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크와 그 스탯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서로 간에 이겨서 상금을 남 판단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시작 빌드부터 찌르는 거 하고 있죠. 피지컬로 이겨보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풀리더라도 어떻게든 동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상금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뭔가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들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눈앞에 큰 상금이 있을 때 조금 더 집중력이 살아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성향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기부여는 상금만 한 게 없습니다. 상금이 있으면 선수들의 경기력이 한층 더 상승이 돼요. 네. 공간화선 내고 네. 사도 위주로 병력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추적자의 추가적인 관문이란 말이에요. 사도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외로 손쉽게 GSL팀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이길 것 같은 게 네. 최근 푸푸전 레일락마루 트렌드예요. 트렌드가 네. 2관문으로 멀티 가져가고 로공진 보니까 카운터 3관문이거든요. 네. 네. 아니 지금 GSL팀이요 좀 많이 강해 보여요. 느낌 네. 자체가 크로스 매치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스타리그 팀? 저는 스타리그 중계진이지만 네. 이 선수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보는데 제스트와 TI가 좀 강해 보이죠? 네, 잘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강해 보여요. 네. 약간 11호 같은 느낌. 서로 간에 박빙의 공격이 나오셨는데 네. 너무 스무스하고 무난해서 오히려 스타리그를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크 크로스텐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계속 맞고만 있어요. 이거 사도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예.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해야죠. 지금 사도 들어가서 네. 충전을 빼고 그다음 예언자가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데 충전을 안 줘요. 들어간 곳 전부 다 녹았죠? 네. 여기. 자, 근데 아직 추적자가 빠지지 않았고요. 반응부터 보세요. 아직까지 전멸 업그레이드를 안 돌리고 있는데 요게 전멸보다는 오히려 추적자를 한번 더 찍어서 밀어버릴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이 베스트죠.
누적자가 3개 추가되는 순간 과충전이 빠졌기 때문에 밀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손쉽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어, 네. 집중합시다. 아니, 끝나요. 뭐야? 아, 뭐야? 예, 일방적으로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편파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 너무 안쓰러워갖고. 그러니까요. 저도 스타리그 편파하려고 그랬는데 예.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 아, 뭐죠 이거? 아니, 명호야. 아, 이게 예언자가 지금 선물이 돼버렸죠. 역장도 3개나 일단 올려보내가지고 네. 시합부가 다 되고 있어요. 언덕에 과충전 없으면 못 막힙니다. 아, 여기는 무려 추적자 3개 예약석이 돼버렸는데요. 우선 예약석. 이거 지금 주성욱하고 정태 화면 잡으면 웃고 있겠는데요? 예, 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냥 추적자가 아니라 끝나요. 뭐야, 어서 오십시오. 예. 내가 말했잖아요. 서로 간에 최 정상급 선수들이 뭉치면 약해진다고. 네. 이건 거의 마스터급이에요. 아, 이거 500만원. 아, 7-7! 경기 끝났습니다. 아, 오늘 주성욱 선수의 T와의 태전대형 선수의 조합을요. 강영호, 김대엽 선수 깨지 못했습니다. 정말 막강한데요. 너무 단단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합니다. 예. 집정관 모델을 역시 해본 적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금은 양 선수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는 모습 상당히 예. 인간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전태양이랑 주성욱은 양보의 미덕을 갖고 있습니다. 형이 이거 해. 아, 그래, 너가 태양아 이거 이게 됐었는데 강영호 선수와 김대엽 선수는 서로 간에 잘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양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스름탑, 프리온단고, 레릴랑마루 정말 마지막 경기는 쉽게 가져갔습니다. 추적자가 주니 압박하고 오는 예언자 잡아내니까 그 승리가 들어왔죠. 네. 500만원 받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양 선수의 오더를 하는 선수들이 주성욱 선수와 김대엽 선수였을 텐데 빌드가 맞물린 것도 있어서 경기가 생각보다는 손쉽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펼친 선수들 만나기 위해서 교류 시간 나가 있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크로스 파이널 집정반 매치 승리팀은 GSL 팀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승리팀 GSL 팀 이렇게 우승 상금 500만 원이 돌아가게 됐는데요. 자, 먼저 승리 소감이 궁금하네요. 일단 게임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이기고 약간 데뷔전 이긴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태현 선수는 어떠셨어요? 집착한 매치? 제가 프로토스를 잘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성욱이 형이랑 잘 돼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팀원 간의 호흡이 이번에 굉장히 빛났었던 것 같아요. 주성 선수 경기 하면서 잘 느끼셨어요? 일단 태양이랑 한 솥밥 먹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많이 유리했던 것 같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네. 자, 패배팀과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타리그 팀. 두 분이 이렇게 안 맞을 줄은 몰랐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또 해보면서 역시 영어하고는 안 되겠구나. 네. 어려웠죠. 예, 그런 생각도 있고, 네, 앞으로 영어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좀 더 친해지길 바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선수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좀 실력으로 극복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네. 좀 안 맞으니까 안 되네요. 역시. 네, 프리온당구에서 저그 잡고 지단이요. 제가 봤을 때는 저그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느꼈어요, 거기서. 네, 오늘 가장 아쉬운 점 뭐예요? 사실 저희가 오토스를 하려 했는데 네. 최소한의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저그를 한번 썼단 말이에요. 네. 그게 패배의 요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김대엽 선수에게는 지뢰를 부르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그 타임 때 지뢰가 나와 있었는지 정말 당황스러웠고 네. 역시 이게 지뢰 그 점선이 보이니까 굉장히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 참. 그래도 보는 입장에서는 참 재밌었던 집정관 매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강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첫 번째 경기의 주인공은 주성욱 선수, 그리고 김대엽 선수, 팀킬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김대엽 선수, 이건 반드시 이겨야죠. 네, 뭐라도 얻고 이렇게. 네. 뭐라도 얻고 가야죠. 집정관 매치 패배하고 4강도 패배하고 집에 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네, 빈손으로 가면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각오 멋지게 들려주세요. 일단 이벤트 경기는 이벤트 경기고
메인 무대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벤트 경기 진 목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주성욱 선수는 순조롭게 이 기세 이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각오 어떠세요? 일단 여기 오기 전부터 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네. 일단 그건 아니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4강 2경기 박명우 선수와 전태양 선수는 잠시 숨 고르면서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박명우 선수는 스타리그 우승하실 때 테란전 안 하셨어요. 네. 그랬죠. 오랜만에 다전제 테란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자신 있으세요? 사실 요새 테란이 너무 사기예요. 집전관에서 봤다시피 네. 진짜 한 손이 10개 있어야지 이기는데 제가 오늘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손이 10개 있어야 이길 것 같은데 이기는 모습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시네요. 태사기라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일단 테란이 좀 좋고 괜찮은 건 맞는데 또 네. 저도 저기 전에 자신 있어 하는 편이기도 한데 뭐 박녀 선수가 아무래도 우승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크로스 매치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1000포인트가 걸려있습니다.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저는 블리즈컨을 확보한 게 아니어서 굉장히 지금도 불안불안한 상태라 오늘 이기고 우승을 해서 꼭 거의 확정 상태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참 중요한 기회입니다. 4강전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선수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